연기할 때그 토우의 역할이 처음, 그러니까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감정과 뒤에 감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초반 설정의 신들을 촬영할 때는 정말 무서웠었어요. 저 모습에 무서운 칼찬 아저씨가 막 와서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진짜 좀 아저씨요? 아니, 저 모습은 난 오늘만 굉장히 사는 사람. 됐었습니다. 예예. 말씀해 주시죠, 계속. 네. 형한테 왜 그래? 네, 그래서 정말 무서웠었는데 뒤로 가면서 많은 것을 토우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광해도 성장해 나감으로써 정말 든든한 친형 같은 느낌이었습니다.